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비슈입니다. 지금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속도를 못 내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사업의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쏟아붓고 있는데, 뭐 규제도 완화하고 또 여러 가지 뭐 보완 대책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업이 좀 잘 안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신탁이라는 형태, 예전에는 조합 형태로 개발들 했었는데 이제는 신탁이라는 형태로 개발하는 이런 추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역시 신탁 방식에 대해서 공부도 하셔야 되고, 신탁 방식이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 점검들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신탁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예림 변호사님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네, 지금 신탁 방식에 대해서 바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것처럼 신탁 방식에 대한 그 방식, 뭐 어떤 방식들이 있길래 이렇게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큰 거죠. 이 신탁 방식 재건축 재개발은 뭐 기존에도 있었던 제도다라고 네.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최근에 각광을 받는 거는 이제 새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그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신탁 방식 재건축 재개발을 좀 활성화하겠다라는 공약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정책이 나왔던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신탁 방식 재개발 재건축이 좀 활성화되는 분위기를 띠고, 여의도나 목동 재건축, 이런 주요 서울의 재건축 단지들이 신탁 방식 재건축으로 추진하는 곳들이 좀 많아지면서 네. 좀 최근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신탁 방식 관련해서는 뭐 기간을 좀 많이 줄여준다거나 네. 뭐 혜택을 좀 준다거나, 그리고 이제 기존의 신탁 방식 재건축 재개발 진행이 좀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일반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조합을 결성해서 가시려면은 재건축만 예로 들었을 때 전체 이제 토지 등 소유자 75% 동의 받으시고 네. 동별 과반수 동의만 받으면 이제 조합 설립해서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신탁 방식 재건축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다가 플러스해서 이제 3분의 1 토지 등 소유자의 신탁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 내 재산을 신탁 회사에 넘긴다라고 하면은 좀 거부감이 들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요건을 맞추지 못해서 이제 신탁 방식으로 가기가 좀 어려웠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 도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신탁 방식 재건축으로 가게 되면은 이 토지 등 소유자 신탁 요건 같은 것들을 없애는 걸로 예,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장애 요인을 많이 제거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최근에 그 공사비 갈등이 좀 많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그 신탁 방식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신탁사가 금융회사다 보니까 이제 저리로 사업 자금을 좀 끌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초기 자금이나 뭐 사업비나 이런 것들을 신탁회사에서 직접 조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일반적인 조합 방식처럼 이제 시공사의 도움을 안 받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공사도 좀 늦게 선정해도 상관없잖아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서 시공사를 좀 빨리 선정하려고 하는 거는 그 전에는 이제 그 사업 자금 자체를 구할 수 있는 루트가 없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시공사를 선정해야 거기서 좀 사업비 대여가 가능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시공사가 이제 초기 단계에 들어올수록 사실 리스크를 많이 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공사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분양이 되는 거에 따라서 이제 분양불 방식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공사비를 지급을 하다 보니까 보통 공사비를 높게 책정해 두죠. 근데 이제 신탁 방식 재개발 재건축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이 사업비 조달 같은 것들이 신탁 회사를 통해서 직접 가능해지는 부분들이 있고, 또 저리로 조달이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공사비도 좀 많이 낮아질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성고에 따라서 이제 지불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제 공사비를 날짜에 맞춰서 줄 수가 있는 거죠. 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시공사 선정도 좀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진행이 된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공사 입장에서도 좀 위험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적은 공사비에도 공사를 할 수 있는, 시공사를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비용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조합 임원들의 비리 같은 것들도 사실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항상 이제 문제가 되어 왔는데, 이 신탁 방식 재개발 재건축은 신탁 회사가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대행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전문적인 어떤 그 전문가들이 모인 그룹인 거잖아요. 금융 회사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이 또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조합 임원들의 어떤 비리 문제라던가, 그리고 사업 속도, 그리고 사업의 방향, 이런 것들도 좀 더 전문적으로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이 신탁 방식 재개발 재건축을 상당히 추진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결국은 이 신탁 방식을 하자고 하는 게 그 뭐 추진하는 곳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성공한 사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례들을 좀 짚어주시고, 그리고 이게 사례뿐만 아니라 분명히 장점도 있고 단점까지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장단점도 한번 같이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장점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 자금부터 이제 그뭐그 지원이 가능해요. 이제 신탁사에서 자기네가 이제 금융기관이다 보니까 저리로 그 사업 자금을 좀 끌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 사업비가 어쨌든 조달이 되면은 재개발, 재건축 그 사업을 진행하는 입장에서도 사업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는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점들이 있고 이 재건축 같은 경우에 심지어 안전진단 비용까지 신탁사에서 이제 지원을 할 그래요? 정도로 아주 초기부터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게 그 전문가들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사업 속도나 사업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전문적으로 이제 결정이 되고, 또 이제 업체를 선정할 때도 사실 용역 대금이나 뭐 용역 조건 같은 것들이 이제 조합 임원분들은 사실 이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신탁사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업체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그 용역 조건이라던가 용역 금액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적절하게 조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비도 확 낮아져요. 그래서 이제 보통 조합 방식으로 진행되는 거에 비해서 평당 이제 공사비가 한 3, 40만 원 정도 적어질 정도로 이제 그 계약이 가능하다. 최근에 이제 공사비가 뭐 900만 원대까지도 이제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이제 제한이 되고 있는 형태인데, 근데 이제 그 최근에 이 신탁 방식으로 진행이 된한 수도권의 단지가 있어요. 재건축 단지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가 500만 원대로 여전히 공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엄청 그래서 차이 이게 나네요. 공사비 관련해서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날수 있다. 그래서 신탁 수수료를 좀 아까워하시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신탁 수수료도 상당히 많이 낮아졌어요. 왜냐하면 신탁사들이 좀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에 신탁 방식 재건축 재개발이 여러 가지 좀 혜택들이 있다 보니까 좀그 선점하려는 부분들이 있어요. 신탁 회사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이 좀 치열해져서 수수료 같은 것들도 예전에는 뭐3% 정도 했었는데 요즘에 뭐1% 이하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돼서 이제 신탁 수수료에 대한 부담은 좀 낮아진 반면에 이 신탁 방식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이제 세이브할 수 있는 비용은 좀 늘어나는 그런 구조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점도 있죠. 그래서 단점이 그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거는 이게 신탁 회사에서 뭐 재개발 재건축 진행하면 주민들 의견 안 묻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도시정비법에 보시면은 웬만한 사항, 주요 사항들은 이제 그 토지등소유자 전체 회의를 통해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신탁사랑 또 MOU를 체결하시거나 뭐 계약을 체결하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을 이제 조합원들의 어떤 권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잘 넣으셔서 계약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뭐 신탁 수수료 관련해서도 이 비용 부담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을 좀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랑 좀 비교를 해보셔야겠죠. 신탁 수수료와. 그리고 그뭐 일부 사례를 보면은 뭐한그한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에는 한 13년 동안 사업이 계속 안 됐어요. 여기 재개발인데 신규 싶고요. 근데 13년 동안 이제 조합 설립도 어렵다가 이제 신탁사가 들어오면서 3개월 만에 건설사가 뭐그 시공사가 선정이 되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이 좀 속도가 붙는 곳들도 있고, 신림 1구역 같은 곳들도 사실 이제 그 거의 두배 가까이 세대수가 늘어나고 신탁사 선정 이후에, 그리고 이제 그 하이엔드 브랜드 뭐 이런 것도 유치하는 뭐 그런 이제 협상력이 좀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단점 좀잘 고려를 하셔서 어떤 사업 방식이 우리 사업지에 맞을까를 좀 고민을 해보신 후에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추진하고 있는 단지들이 좀 있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단지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대표적으로 예전에는 이제 그 우리가 좀그 주요 재건축 재개발 단지라고 볼수 없는 곳들에서 많이 이루어졌어요. 왜냐면 신탁 방식 재개발 재건축은 좀 그냥 일반적으로 사업성이 좀 떨어져서 신탁 아니면 어려운 곳, 뭐 이런 곳들에서 대부분 추진이 됐다라고 하면은 요즘에는 분위기가 완전 바뀌어서 이제 주요 단지들에서 대부분 신탁 방식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강남에서는 서초동 이제 삼풍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토지 소유자들이 동의를 해서 99% 동의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탁사와 업무 협약 체결해서 가는 구조고,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 또 여의도 이제 재건축 단지들이 한 7곳 정도 지금 신탁사와 뭐 업무 협약 또는 이제 시행자 지정해서 가는 상황이고, 그리고 목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6개 단지 정도가 지금 신탁사와 이렇게 업무 협약을 체결하거나 뭐 이제 업무 협약을 체결하려고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주요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이 좀그
신탁 방식을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러면 이 신탁 방식의 이 재건축뿐만 아니라 재개발 이런 것들 앞으로 뭐 좀 밝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뭐 여전히 앞이 좀 보이지 않을까요? 이 최근에 이제 한양 아파트 관련해서나 뭐 압구정 3구역 뭐 이런 데 관련해 가지고 그 신탁 방식 재건축 재개발이 조금 삐걱대기는 했어요. 왜냐면 네. 신탁 방식 재개발 재건축이 과거에 있던 제도이기는 한데, 근데 이제 그 활용하는 데가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동안 조금 토지 신탁 부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탁 회사도 사실 전문가라고는 하지만 정비 사업 경험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업체 선정 절차라든가 뭐 이런 데도 조금 이제 불협화음이 있어서 이제 전문가로서의 어떤 면모를 보여주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렇기는 한데 이제 신탁 방 신탁 방식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거든요. 초기 자금이 투입될 수 있다던가, 그리고 가장 고질적인 문제인 어떤 이제 조합 임원의 비리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좀 근절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전문가가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한다는 장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런 여의도나 목동이나 뭐 이런 그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신탁 방식으로 가서 하나씩 성공 사례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결국 신탁 방식 재개발 재건축이 좀 트렌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는 사실 신탁 방식 재개발 재건축으로 가려고 하더라도 수수료나 뭐 이런 것들 조건이 좀 높아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신탁 방식 재개발 재건축을 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하다 보니까 좀 이 먼저 좋은 사업지를 선점하려고 하는 그 경향이 있어요. 신탁 회사에서도. 네. 그래서 이제 그 수수료나 뭐 이런 조건들을 아주 이제 좀 좋게 해서 이제 들어오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많이 신탁 방식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가 늘어나게 되면은 사실 신탁 회사에서도 사업지를 골라서 들어가고 조건도 좀 더 이제 그 신탁 회사의 좋은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야 된다고 하는데 그 면모가 과연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불법적인 부분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사실 신탁회사 그런 것이 뭐 특기는 아니고 뭐 시공적인 부분들 그리고 뭐 여러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PM을 하는 그 업체라든지 또는 이 사업을 잘 알고 있는 업체들과 신탁회사도 아마 같이 가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신탁회사가 자리 잡는 데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그 또 고민 상담들 들어온 것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이고 가장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재개발 사업지예요. 한남동 재개발에 대한 질문을 하신 것 같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재개발 시장의 큰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곳인데, 이 한남동 재개발에 대한 그 투자, 그리고 투자할 때 어떤 유의점들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쭤보셨고, 과연 그 한남뉴타운에 투자를 못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형태로 뭐 투자를 할 수 있을지,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소액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그 대안 뭐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여쭤보신 거 같네요. 자, 한남뉴타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개요 한번 짚어보면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한남뉴타운에 대한 내용들 뭐 너무 잘하는 사업지이기 때문에 뭐 서울에 계신 분들 뭐 전국에서도 뭐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 한번 좀 짚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보통 재개발은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라고 네. 보는데 한남뉴타운은 예외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네. 서울에서 가장 비싼 이제 재개발 구역이다라고 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론 서울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비싼 재개발 그렇죠. 사업지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제 매물을 보니까 뭐 거의 20, 30억대 매매가는 형성되어 있고 초기 투자금으로 보더라도 한 15억 이상 그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게 부동산 경기가 한참 침체돼 있을 때 2022년 말이었죠. 네, 그때 이제 그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7억대 뭐 투자할 수 있는 매물 이런 것들이 네. 이제 급매로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투자하시라고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작년에 이렇게 올라 버린 거죠. 네. 그래서 보시면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한강변에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 한강 조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굉장히 비쌀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고, 한남 1구역부터 5구역이 있거든요. 네. 근데 1구역은 사실 이번에 이제 신통기획 후보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초기 단계예요. 네, 초기 단계고 지어진다라고 하면은 한 1000가구 정도, 그리고 입지적으로 이태원역에서 가까운 네, 장점은 있는데 한강에서는 좀 멀어요. 네, 멀다라는 점이 좀 단점이고, 그리고 이제 3구역이 가장 빠르고 그리고 그 규모도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주를 했죠. 네, 이주를 하고 여기는 다 지어지면 5,800 가구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가장 크고 또 빠르게 진행되는 이제 한남 재개발 구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입지적으로 가장 좋다라고 보는 건 한남 5구역. 그래서 매물도 없고 가장 비싸다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건축 심의 그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지어지면 한 2,500세대 정도 돼요. 그리고 옆에 바로 붙어 있는 게 한남 4구역이거든요. 네. 근데 한남 4구역 같은 경우 일반 분양 세대가 좀 많아서 수익성이 좋은 편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 쪼갠 매물들이 좀 많다라고 볼 수 있어요. 4구역은. 네. 그 이거는 좀 바꿔서 말하면은 이제 재개발 사업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쪼개기로 인해서 그런 부분을 볼 수도 있겠지만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매물들을 좀 찾을 수도 있는 구역이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이제 건축심의 준비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고 다 지어지면 한 2,100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4구역, 5구역이 올해 이제 시공사 선정 단계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보이는데 이제 그 최근에 트렌드를 보면은 공사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하기 때문에 시공사 선정이 좀 어려운 구역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노량진 같은 데도 심지어 이제 시공사 선정이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남 2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 대우랑 롯데에서 굉장히 이제 또 치열하게 경쟁을 해서 시공권을 따냈던 구역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4구역, 5구역 같은 경우에도 그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보이고요. 이제 상당히 뭐 이제 시공사들이 좀 눈독을 들이고 있는 곳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남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 시공사 선정됐죠. 그리고 여기는 1,500세대 정도 이제 그 지어지면 나오게 되는데. 네. 근데 여기도 좀 이슈가 있는 게 처음에 이제 대우건설에서 그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서 여기 지금 고도 제한 걸려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고도 제한을 넘어서는 그 층수를 짓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해서 이제 시공권을 따낸 사업지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가능한 거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을 둘러싸고 사실 조합원들 간에 좀 갈등도 있었고 또 시공사 해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이런 것들도 좀 다툼이 있었던 곳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결국에 이제 그 대우건설에서 최대한 이제 뭐 이 부분을 좀 지키는 걸로 하고 시공 조건 좀 변경하는 방향으로 해서 시공권을 지키기는 했는데 이제 이것도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고도 제한 같은 것들도 많이 완화는 됐는데 이 한남 뉴타운 여전히 그냥 고도 제한을 뭐 풀어주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보셨을 때 뭐 여기는 좀 시공사 관련해서 또 다툼이 생길 수 있는 여지는 있겠다라고 보이는 곳이에요. 네. 자, 이 한남동 관련돼서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뭐 입지적인 부분들, 뭐 제가 한번 지도를 제가 갖고 있으니까 한번 짚어봐 드리면은요. 자, 지금 나와 있는 뭐 이 지역들, 여기가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한남동의 그 한남 뉴타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이제 짚어보시면은 뭐 여기 1구역, 그 다음에 뭐 한 2구역, 뭐 3구역, 4구역, 뭐 한 5구역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곳이 이곳이 이제 3구역 정도가 되는 그런 곳인데 말씀하신 대로 한 5천 가구가 넘는 그 대규모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 4, 5 이렇게 보시다시피 한강변하고 인접해 있죠. 그리고 바로 하단 쪽이 반포를 비롯해서 강남에서 부촌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지역하고의 그 강 하나만 그 건너면 될 정도로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곳들. 특히나 뭐 남향 뷰가 나오는 곳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이 용산공원이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저번 GB쇼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녹지 공간이라는 게 앞으로 주거에 대한 그 질 상향을 하는데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촌동을 비롯해서 부촌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 동부 이천동도 요새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강남을 좀 뛰어넘을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라고 물어본다면 대부분의 그 전문가들이 보는 곳들이 뭐 성수동과 또 이런 그 용산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훌륭한 입지, 그다음에 서울 안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입지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렇게 좋은 입지라고 해도 재개발 관련돼서 투자하시는 분들 리스크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리스크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볼 텐데요. 재개발 투자할 때 주의할 점들 뭐 좀 설명을 주시면은 투자를 하실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재개발 투자하실 때 주의하실 점 굉장히 많은데요. 네. 제가 이런 상담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사고 사례를 좀 많이 봐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네. 이 재개발 구역에 어떤 매물을 매수를 하신다라고 해서 무조건 조합원 입주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떤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만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것들을 잘 보셔서 계약서도 잘 쓰셔야 되는 거고 매물 분석도 잘 하셔야겠죠. 그리고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는 매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관련해서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은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매물들이 좀 정형화되어 있고 거래 가격이 좀 그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는데 재개발 같은 경우 그렇지가 못해요. 어떤 그 매물은 또 단독일 수 있고 원룸이 나오기도 하고 빌라가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매물로 봤을 때도 사실 이제 투자 가치가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같은 네. 구역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셨을 때 매물 분석과 사업지 분석 굉장히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이제 한남 뉴타운처럼 사업이 어느 정도 많이 간 곳 이런 곳들은 좀 안정적으로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관리 처분까지 났다라고 하면 일반 그 분양 받는 그런 분양권에 비해서 조합은 입주권 시세가 훨씬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투자 가치는 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사실 이제 10억 들여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인 뭐 2, 3억의 그 시세 차익을 그 얻고 나오는 것보다는 2, 3억 들여서 2, 3억 이제 투자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려면은 이제 재개발 중에서도 좀 초기 사업지로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소액 투자로 좀 투자 수익률을 높이시려는 생각이시라고 한다면은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한남 뉴타운 같은 곳은 투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네. 근데 이제 그 소액 투자를 통해서 투자 수익률을 높인다라고 하면은 이게 초기 사업지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재개발 사업지 관련해서 앞으로 지연이나 중단 요소가 있는지 그리고 사업 수익성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네. 꼼꼼하게 사업지 분석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저의 뭐 개인적인 의견을 드린다면은 앞으로 이 한남동 기존에 있었던 뭐 지도를 보시면은 한남 더일이라든지 나인원 한남 이곳이 현재 가장 구촌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앞으로의 그 지용도는 이 한남뉴타운을 비롯해서 이 용산공원 인근으로 부촌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지금 앞으로 용산구청 밑에 나와 있는 더 파크사이드 서울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평당 분양가, 그러니까 현재로 얘기하면 3.3제곱미터의 가격이죠. 이런 것들도 현재 1억이 넘는 그런 수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남의 3.3제곱미터의 가격을 넘어섰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하단 쪽에 동부이촌동을 비롯해서 서빙고동에 있는 신동아 아파트도 개발을 하게 된다라면은 용산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GBCU를 또 시청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소액으로 또 접근을 할 수 있는 지역들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면 마포 쪽부터 마용성이라고 불리니까 어느 강북쪽을 본다라면은 이 그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가자역 주변에 있는 이 지역들 중심으로 해서 뭐 모아타운이라든지 역세권 개발로 접근을 하신다면 한 1억에서 한 2억대 그 투자금으로 좀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요. 그런 것들이 과거에 그 한남뉴타운과 같은 그런 형태로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뭐 7억에 매입을 했는데 지금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접근을 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만났을 때는 아마 더 앞이었던 것 같아요. 7억에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으로 예전에 매입을 하셨는데 엄청난 그 가격들을 형성을 했고요. 그다음 용산은 역시나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 뭐 지금 성동구라든지 광진구 일대 이 지역들로 뭐 전반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이 성동구 일대 그리고 광진구 요 지역들로 한번 접근을 해 보신다면은 괜찮은 지역이 선택되지 않을까. 만약에 선택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3억 이내의 사업의 초기 단계 요 정도로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드리면서 오늘 용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한남뉴타운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GBCU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정보 인근 지역에 저렴한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업지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GBCU 관련돼서 재건축 빨리 나갈 수 있도록 신탁 방식에 대한 개념 정리도 해드렸고요. 한남동에 있는 재개발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도시아경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를 해주시면은 GBCU와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연과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